네, 2024년 2월 4일 이정훈입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제가 눈에 띄는 거는 김경률 씨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않겠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에서 정청래랑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김경률 씨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아, 이건 또 새로운 변수가 나왔네요. 제가 뭐 반농담 삼아 정청래랑 한번 붙어보고 싶어서 마포구에 공천을 받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콕 찍어서 사천을 했고, 그 다음에 김경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뜨와 냅뜨와 비교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을 다시 봉합하고 한동훈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번 국힘당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윤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한동훈 인기를 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김경률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전에는 김경률 씨 발언이 너무 문제였고 또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이 정청래랑 붙어라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그것저것 검토하다가 저는 포기를 했는데 김경률 씨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선거가 좀 재밌어졌죠. 자,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좌파들이 설치는 곳이 한두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근데 제가 쭉 정치를 봤을 때 이 정청래 늘 최근에는 이재명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온갖 분위기를 다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119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정청래가 앞장서서 한 건데 그렇게 만들어도 정청래는 별로 죄책감도 없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청래가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2의 이해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정청래 포비아가 국민의힘에서 커질 것 같아요. 누구랑 붙일 것이냐. 이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 김성동 씨 세 번인가 붙어갖고 다 졌었죠. 정청래한테. 그 사람을 할 거냐. 어렵게 됐네요. 이재명은 어쨌든 원희룡이 한다고 그랬으니 그건 글로 가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구에 나와서 정청래를 잡아야 그래야 아마 향후 40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국회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정청래 포비아를 어떻게 할지 이건 뭐 일이 꼬였어요. 이제 뭐 서울 경기 지역에 좌파들 버글버글한데 지금 보게 되면 국힘당에서 안전빵인 영남 지역에는 뭐 5대1, 6대1까지 서로 가겠다 그러고 이 서울 등 이 치열한 데는 공천 신청을 별로 안, 생각보다 안 했죠. 많이 안 했습니다. 아, 국힘당이 인물 부족을 직면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서류 심사에서 3명씩 뽑고 3배수에서 마지막 하나를 뽑는 걸로 아는데 서류 심사 자체도 좀 싱거워지지 않겠나. 네, 이런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변수가 등장한 게 이낙연 씨 신당하고 그 다음에 비명계 신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비명계는 미래대연합, 그 다음에 이낙연 씨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었는데 둘이 합당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플러스 이낙연 세력이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제가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호남은 이재명이 한동훈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 그렇게 이제 방송을 만들었었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낙연 씨는 호남의 그냥 적자잖아요. 전남 영광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수재였죠. 광주일고를 나와서 서울법대 동아일보에서 국제부장까지 지내고 나가서 전남지사인가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낙연 씨 바람이 호남에서 안 분다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이낙연 씨가 어쨌든 바람이 불어야
이재명 신당이, 이재명 당이 좀 주춤할 텐데, 정청래도 못 막고, 민주당도 못 막는, 이런 구도가 지금은 살짝 설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 씨는, 상당히 날카로운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한참 40대고 하니까, 세상 보는 눈도 있고, 혈기도 있고, 그러나 그 또한, 포용력은 없죠. 그래서 지금 양양자 씨랑 일단 했는데, 금태섭 씨도 사실은 표를 못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치가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정청래 포비아를 쭉 주목해 왔었는데, 이걸 국힘당이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만약 정청래를 못 잡고 또 몇 사람들, 좌파들이 또 국회에 진출한다면 또 힘든 정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번 총선은 뭐 정청래 포비아, 이재명 포비아 이거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큰 틀에서는 국힘당이 승리하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안보 문제 때문이다. 지금 이제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죠. 지금 러시아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어요. 도발을 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북한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도발하고 있죠. 총만 쏘지 않았다 뿐이지 총을 쏜 거와 진배 없이 빅엿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가 중국에 대해서 또 한 대 갈겼죠. 필리핀에 자기네 대한미사일, 크루즈 미사일들을 제공해서 이제 필리핀 군함들이 중국 군함을 격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인도양 쪽에, 인도양은 인도의 앞바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스리랑카, 네팔,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뭐 이런 인도양에 있는 나라들에 다 중국이 거점을 만들면서 자꾸 인도를 포위하니까, 인도는 러시아랑 가깝지만은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자기네가 러시아 기술로 개발했던 크루즈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세계 각, 이 전란의 전국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를 볼 때는 통일 시대보다는요, 전국 시대, 늘 전쟁 시대였어. 그게 국제 정치의 기본이에요. 잠시 평화기가 있었지만 짧고, 지금 미국이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있는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은 일종의 특수전 부대죠. 이란이 해외에 몰래 파견한 비밀 공작 부대인데, 쿠두스군을 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단호하게, 이건 뭐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막론하고.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재밌는 중요한 얘기를 썼던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마가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American First. 트럼프가 이겼지.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미국 군인들을 죽이면은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때리고, 또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때리고, 지금 후티가 있는 예멘 주요 도시를 공격을 했죠. 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때리고, 또 헤즈볼라와의 일전도 레바논 지역하고 하고 할 결심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인도는 중국과 기꺼이 맞서려고 하고, 네. 근데 러시아는 북한하고 짝짝꿍에 대해서 우리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춤을 추면서 이번 40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지난 대만 대선 때문인데, 자, 어쨌든 국내 정치에서 김병률 씨가 정청래를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또 출렁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40 선거로 가겠죠. 국민의힘이 김경률 씨 같은 사람이 이제 공천을 포기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너무 신진 인사로 해가지고 네임밸류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국제정치 때문에 신승은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김경률 공천 포기, 국민의힘은 정청래 포비아 어떻게 극복할신가? 정청래를 못 잡으면 다른 지역에서 좌파 의원들 잡는 것도 쉽지 않아질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